안녕하세요. 세부 이야기 키키TV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는 모알버울에 있는 HK 비치 리조트에 갑니다. 오늘은 조카 자연의 생일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HK 비치 리조트는 잉글랜드 일리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자연의 생일이기도 해서 조카들과 사촌들도 다 같이 놀러 갑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재미도 배가 되겠지요? 리조트를 가기 위해서는 모알보알 시청에서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동생인 제임스가 통행증을 받는 동안 우리는 주차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주위의 아가씨들이 유나와 코노를 보러 왔네요. 어디서나 우리 애들은 인기는 짱입니다. 대체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나와 같이 외출을 하면 항상 주위의 사람들이 코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지요. HK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두 개를 예약했고, 두개 합쳐서 만 페소입니다. 조카들과 사촌들이 먼저 도착해서 자연의 생일 축하 풍선을 설치하고 있네요. 조카들은 먼저 바다로 들어가 물놀이를 시작했네요. 역시 어린이들은 바다가 좋은가 봅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서로 장난도 치면서 웃는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은 바닷가로 놀러 온 가족들이 많네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겠지요.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표정들 한번 보실래요? 자연의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자연!
말썽꾸러기 자연 건강하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자연의 생일 노래가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 가족들이 다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에고, 나도 빨리 먹어야지. 식사를 마치고 멀지 않는 곳에서 정어리떼와 거북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사촌들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어리 보신 적 있으세요? 먼 바다도 아니고 해변 인근에서 이렇게 많은 정어리를 볼 수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세부는 아직까지 오염이 되지 않아 물고기들이 해변 인근에서도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 정어리 때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인증샷 퍼레이드네요. 이번에는 거북이를 한번 보실까요? 보통 거북이는 식장생 중 하나로 잠수하는 동물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북을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신기하네요. 바다뱀도 보이네요. 나중에 와이프에게 들은 얘기지만 바다뱀에게 물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네요. 여러분들도 세부에 놀러 오시면 조심하세요. 뭐 마스크 받아야 돼? 정어리와 거북이 바다뱀 투어를 끝내고 가족들이 있는 해변 쪽으로 이동합니다. 해변 쪽으로 오니 우리 집 애기들이 산책을 하네요. 매일 집안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넓은 해변에 왔으니 가슴이 뻥 뚫리겠죠? 소나가 물에 들어와 수영을 하네요. 사실 코나는 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먹는 물을 주면 먹는 양보다 발에 묻히는 양이 더 많지요. 바다에 왔으니 아주 신이 나겠네요. 코나도 지금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겠지요? 코나와 이모님이 서로 안고 애정 표현을 하네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해변에도 어둠이 깔려 등불을 밝혔네요.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엉덩이 흔들기 한 판! 모알 보알의 첫날 밤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조카들이
바닷물에서 하루를 시작하네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어제보다 물이 맑아요. 보세요. 어제보다 물고기가 좀 있지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도 많지 않고 사촌들끼리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코디가 여유롭게 수영을 하네요. 와이프도 수영 마스크를 쓰고 여유있게 수영을 하네요. 수영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지요? 할불출이라 해도 할 수 없네요. 애실리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왔네요. 저는 추운데 다른 사람들은 춥지 않은가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쉴 새 없이 놀고 있는 어린 조카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문득 노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노새 노새 젊어서 늙어지면 논논하니 흘러간 옛 노래지만 요즘 들어서 가끔 생각나는 노래 구절입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모알보알 어떠셨어요? 정원이와 거북이 세부에 오시면 놀러오세요. 집으로 오는 길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람 확보.